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고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아, 이놈들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한데요. 긴장 상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놈의 말벌들 때문에.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지금 말벌을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검은색이라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딱 벌통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입구에 앉아있는 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다가 잡아가 버립니다. 예, 일을 안 하면 좀 일찍 왔을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웅 하는 소리가. 아, 여기는 입구에 딱 앉아서 꿀벌을 잡아가려고 폼 잡고 앉아있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엄청난 양이 또 잡혀갔겠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 말벌체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진짜 딱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입니다. 예, 제가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19,000원. 가격은 19,000원인데요. 지금은 꿀벌이 빠져나오게 돼 있대요. 근데 그게 이거보다 조금 더 무겁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 무거운 느낌을 받는데, 아, 이거보다 좀 더 무겁다고 하니까 고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꿀벌이 그물망 사이로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무 때나 써도 되는데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날이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다는 걸 알죠. 낚아채는 순간이 여러분한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꿀벌도 지금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해가 기울어지고, 아,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요. 약간 싸늘하다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이게 이 말벌체가, 아, 너무 새끼. 벌통 입구에서요. 금방 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영상을 촬영하면서는 가격을 잘못 말씀드려서. 아, 그 밑에 걸렸다.
그래서 이 말벌채 가격을 정정을 합니다. 19,000원이고요. 그리고 택배비가 따로 붙습니다. 택배비 따로라고 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대한양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게 무겁고 불편해서 안 썼는데 지금 이 시즌에 딱이더라는 얘기죠. 꿀벌은 잘 안 돌아다니고 말벌은 안에 갇혀서 도망을 못 가고 그냥 휘둘리기만 하면 됩니다. 휘둘리기만. 근데 좀 약간 무겁기 때문에 그게 좀 흠이긴 합니다. 지금 잠깐 중간에 영상을 킬 때 세 마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잡아서 3, 6, 9, 12, 13마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죽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계속 말벌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잡고 죽이고 이걸 되풀이해야 되는데 그냥 말벌만 쫓아다녀서 잡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금방 끄는 말벌채에 딱 하면서 맞는 소리가 났는데 튕겨나간지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딱 앉아갖고 이 밑에까지 안 떨어지면 흔들어서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밑에를 살짝 기울이면 양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그 작은 심으로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한 마리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아이, 참. 금방 한 마리 도망갔습니다. 아이가? 또 도망갔는데? 어디 구멍 났나? 근데 구멍 없는데? 아, 두 마리 날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말벌 소리만 듣고 말벌 나는 것만 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낚아채기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딱 잡고 나면요 이렇게 살짝 기울여줘야 돼요. 기울어줘야 밑에 저 작은 구멍이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갓쪽으로 말벌들이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한 놈이 위로 올라오네. 이렇게 숙여주면 가운데 심이 밑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골이 안 올라오고 훤한 곳으로 따라 올라가 버리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동을 하면 되고. 지금 영상을 찍은 게 지금 9분 정도 됐는데요. 9분 동안 잡은 말벌입니다. 제가 가격을 잘못, 3만원인가? 얼마라고 잘못 얘기해서 그래도 그거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말벌 잡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19,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영상 10도 정도가 되면 꿀벌이 활동을 잘 못한다. 하지만 말벌은 옵니다. 요때 사용하기에 딱 좋은 말벌채라는 것. 아, 어두운데 아직도 여기 있어.
이게 꿀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잡고 이렇게 딱 때려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깔려갖고 요놈들이 죽습니다. 꿀벌이 들어가면 이렇게 못하는데 꿀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리면 이제 말벌들이 맛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밑에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한 놈은 아직도 말짱하네요. 지금 영상 킨 지가 약 11분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자, 해는 기울어졌고요. 바람은 약간 으스스한 바람이 꿀벌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네요. 으스스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처박아 놨던 건데 다행히 그늘에다 처박아 놔서 이 망이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아,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르긴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하, 너무 끝까지 살아서. 이렇게 돌다 보면 벌통 입구에 앉아갖고 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서 짓이기고 있는 말벌들도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말벌은 끝난 것 같고. 현재 온도가 10도가 넘었죠. 1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씨, 안 보이네. 13도 정도 온도가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새벽의 기온은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빨간 걸 딱 눌러 넣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내일 알 수가 있구나. 제가 영상을 켜고 현재 14분인데 지금 말벌을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두 마리는 도망갔고요. 놓친 놈도 있고, 네, 끄트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탈탈 털어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게 한 마리. 날개로만 세야 되니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열두 마리,
13마리 잡았습니다. 13마리 잡았고 두 마리도 놓쳤죠. 15분 동안 약 15마리 정도 분당 한 마리씩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오늘은 장수 농약 사과가, 아, 사과밭에, 사과도 없는 사과밭에 농약을 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옇게 앉았죠? 차유리가 허였습니다. 이제 지금 농약이 금방 묻은 거예요. 오늘이 10월 9일. 10월 9일인데, 지금 장수사과가 농약을 뿌려서 이렇게 허옇게 유리 앉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앞에 보시면 허연 자국이 보이는 거, 유리에 허연 자국이 보이는 게 전부 농약입니다, 농약. 아, 제가 짜짓기를 할 거니까요. 지금 현재 물을 300리터를 받았습니다. 300리터면 30포의 설탕물을 탄다는 얘기죠. 저 지금 타는 중이고요. 3포? 현재 3포 들어갔습니다. 3포 들어갔고. 이제 이건 저도 이건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 소다라고 하죠.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포에 한 폼가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꿀벌의 소화작용에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봄펄 때 좋죠. 그리고 소금물을 있는 대로 그냥 소금물 있는데 남아 있는 대로 그냥 넣고요. 자, 지금 설탕을 30포를 다 넣을 겁니다. 자, 이게 용액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료 용액이 그러는데 설탕 녹이는 기계죠. 저는 이걸 샀고요. 제가 만드는 거하고 시간 뺏기는 거하고 생각해보니까 사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 싶어서 샀습니다. 샀고 지금 현재 나머지를 다 집어들 겁니다. 설탕 뒷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따는 부분 있죠. 이렇게 따는 부분 쫙 따버리면 그냥 설탕이 한 번에 다 떠집니다. 그래서 설탕 섞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설탕 섞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제가 말벌 잡는 거와 지금 이 설탕 섞는 거 사이에 장수사과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걸 제가 영상을 중간에 끼울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이미 보고 넘어왔겠죠. 근데 차가 지나가는 그 와중에 차 유리창에 허옇게 묻죠. 그리고 도로바닥에 보면 도로바닥이 젖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 촬영한 건요, 볼 때리는 게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는데도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장수 농약 사과는 사과가 달기 전부터 시작해서 사과를 추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나무에 농약을 살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영상을 좀 자르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쯤 이미 자르기가 끝난 거겠죠. 왜냐하면 상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상호를 없애기 위해서 자르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자르기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거든요. 영상을 잘 못 다룬다, 이 얘기죠.
네, 그걸 알고 보시면 정말 무섭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장수 농약사과. 30%를 다 탔고요. 이렇게 하얗게 설탕 알갱이죠? 알갱이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저 아래 보면 지금 화면 불빛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뭔가가 지금 보일 겁니다. 숫자죠, 숫자. 600리터라는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총 사용수를 타면 600리터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잠겼다 올라왔다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표시 있는 이 부분이 잠겼다 올라왔다 하는데요. 600리터라는 표시입니다. 맨 위에는 700리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수는 600리터를 탔다는 것. 참 진짜 골고루 속삭이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허옇게 보이는 건 설탕입니다, 설탕. 그래서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양기, 자동사양 이제 막혀버리죠. 그래서, 현재 시간이, 7시 38분입니다. 7시 38분이니까, 이제 타이머 시간을 맞춥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현재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20시, 8시죠? 아, 넘어가 버렸네. 보시면 타이머가 여기 현재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 그래서 이 현재 시간은 7시 38분에 맞추셔야 됩니다. 19시가 이리 와야 되는데, 현재 시간에. 자동. 이제 자동과 수동인데요. 연속 계속 돌리는 거하고, 수동하고. 헷갈려서.
12시인데 6시, 7시, 8시 7시 반 그냥 이 시간으로 맞추고 타이머는 이쪽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 본데 14인데 근데 13, 14 그러면 타이머가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모르겠습니다. 이놈들 지네들이 섞이면 되니까 아침 8시 아침 8시 8시에 30분 돌고 11시쯤에 다시 30분 돌고 하나에 15분이거든요 그럼 따뜻한 오후 한 3시쯤에 또 30분 돌고 그리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이렇게 되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 퇴근하는 시간에 6시까지 오니까 6시까지 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 현재 시간이라고 해놨지?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해놓고 안에 초침은 7시 이제 35분인데 여기에 현재 시간이라고 되어있고 아 이거 모르겠다 일단은 오토 밑으로 되어있는 오토입니다 오토를 맞춰놓고 전기는 그대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스위치죠 차량 스위치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아 이게 환풍기가 있거든요 환풍기 열을 식혀주면 환풍기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바람이 통해야 돼 뭐 비 오면 안 되니까 전기장치라 아, 이렇게 해서 돌멩이를 위아래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이 통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죠 이제 사용 안 하고 비가 안 올 때 아유 뭐 맨날 이렇게 설탕 아유 바닥에 맨날 떨어져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갖고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증 펌프죠? 괜찮아요 수증 펌프 있죠? 요놈으로 물을 퍼올립니다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좀 있어요 예전에 쓰는 것보다 가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으로 쓰는 일반 수증 펌프보다는 가격이 싼데요 저거보다 더 싼 게 있거든요 수증 펌프가 근데 그게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어요 현재 시간은 아 전기는 지금 모다 두 개는 정지되어 있고요 지금 수증 펌프 모다 껐고 이제 타이머만 작동을 시켜 놨고요 이 상태에서 문 닫아 버리고 이 자는 자 시간이 되면 계속 회전을 시켜 주는 거죠 어느 정도 설탕물이 녹으면 이제 우리가 와서 끄고 다시 켜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동 타이머를 맞춰서 지가 알아서 껐다 켰다 이
뿌리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양수는 내일 밀어서 올립니다. 그냥 22포 갖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택도 없습니다. 22포 갖고 끝내려고 했더니 택도 없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30포죠? 30포. 오늘 30포로 가져왔어요. 30포로 가져왔는데 12,200원이고 그래서 36만 6천. 그래서 총 합계가 빚이 159,117원이 남았습니다. 아 진짜 이러니 벌 키우다 죽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벌 키우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7시 30분이니까 저는 이 타임을 이용해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8시부터 이제 컨트롤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요. 저 벌통마다 이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양수를 데펴버리는 거죠. 예, 오늘이 9일이니까 할로는 지났습니다. 8일 할로는 지났는데 자네들은 그렇게 충분한 밥을 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양수 대피죠? 대피해서 사양수를 넣어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할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면요 벌이 사양수를 먹다가 얼어 죽어버립니다. 봄벌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걸 제가 이놈의 장수 농약사과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 약한 벌을 살리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거고요. 전기세가 꿀도 안 땄는데 전기세가 4만 얼마인가 나왔어요. 현재 온도는 12도. 현재 온도는 12도입니다. 제가 저녁 때 올라와서 바로 세팅을 했는데 12도고요. 약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2도. 첫 영상 찍으면서 12도였는데 14도? 그쯤 되는가 봐요. 근데 현재 12도로 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차다 이 얘기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촬영한 이 영상을 보시고 장수 사과에서 살포하는 그 농약의 위험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차가 지나가는데도 유리에 그냥 쫙 붙어버립니다. 장수 농약 사과인들은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죠. 그리고 그냥 뿜어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밥을 먹으러 내려가서 밥을 먹고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상호가 나오기 때문에 상호를 없애야 되니까 짜짓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